자녀를 독립시키기 전까지 부모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바로 환경입니다.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아이의 현재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고 또 타고난 아이의 지능인 IQ까지도 높일 수 있는데요. 우리는 어떤 환경을 주어야 하는 걸까요?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지만 실천은 참 어려운데요.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노력해 봐야겠죠. 좋은 환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. 2022년 5월 미국 과학 매체인 사이언스 얼럿에서는 그 일란성 쌍둥이가 환경에 따라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가 실리게 됩니다. 어떤 사건으로 한 아이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게 되고 다른 아이는 이제 입양이 돼서 미국에서 자라게 됐는데요. 두 살에 헤어졌다가 마흔이 넘어서 다시 만난 이 둘의 IQ의 차이는 16 정도가 났고 문화적으로도 한국에서 자란 아이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또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. 미취학 아동의 어휘 노출에 따라 학업 성적과 그 경제적 성공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2018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이 어휘가 말의 숫자가 아닌 대화의 응답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빈부 격차에 따라 어휘수의 차이도 많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. 그 이밖에도 환경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데요.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까요? 먼저 첫 번째, 좋은 가족 분위기와 문화가 있습니다. 부부 중심의 가정적인 엄마, 아빠, 특히 요즘은 아빠의 역할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인지 아빠가 육아와 교육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죠. 아빠가 많이 참여하게 될수록 아이의 정서와 사회성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. 여기에 가족 문화, 즉 앞서 말씀드린 대화가 많은 가족, 그리고 거실에서 함께 놀이하고 책 보고, 그리고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관련하여 다시 대화하고, 이런 가족 문화가 아이의 어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. 인성은 사실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죠. 아주 오랜 시간 쌓여서 인성으로 사실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. 부모가 아이에게 예의와 배려를 가르치고 사회에 기여하게 가르친다면 당연히 아이는 더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.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라는 흔한 말처럼 부모의 인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부모가 좋은 인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겠죠. 뻔한 얘기지만 그 아이는 보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부모가 좋은 인성을 지녔다면 아이도 그렇게 모방하게 되는 것이죠. 자, 세 번째는 언어 습관과 가치관입니다. 어휘 수준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어휘는 중요한데 대화를 통해서 아이는 어른의 어휘를 배웁니다. 여기에 언어 습관은 칭찬을 주로 하는지 부모가 핀잔을 주는지 말투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등 다양한 언어 습관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과 효능감에 영향을 미칩니다. 부모의 언어 습관은 역시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. 오래 쌓여온 언어 습관을 좋게 바꾸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. 한 육아 방송에서 엄마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 엄마 스스로가 말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글로 열심히 적어보는 장면들을 봤습니다. 이처럼 좋은 언어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 언어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든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.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말처럼 말로 내뱉었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아이를 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부모인 나의 모습 또한 바람직하게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몇 가지 환경들을 소개해 봤는데요.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있는가 다시금 반성해 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. 부모에게 내가 먼저 효도해야 아이도 나에게 효도할 것이고 또 내가 먼저 독서해야 아이도 책을 볼 것이며 아파트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야 아이도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. 사실 자녀를 기르는 것은 나를 수양하는 일이자 내가 나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레 아이도 더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. 환경에 따라 아이의 지능부터 미래까지 또 달라진다고 하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봐야겠습니다.